보마. 자, 그러면은 8월 달에 보장이나 보험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휘리르륵 뿅. 자, N사 치아보험이에요. N사 치아보험. 일단은 NH80 틴트 치아보험인데요. 영구치 보철 치료비죠. 영구치 보철 치료비라고 함은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말 그대로 치아가 없는 부분을 빼고 박아서 보완하는, 예, 이로써 어떻게 보면 보완하는 게 영구치 보철 치료비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영구치 보존 치료비가 있죠. 자, 유치는 보장이 안 돼요. 오로지 유치에서 빼고 영구치가 보장이 되는데요. 보존 치료는 대표적인 게 크라운이죠. 아니면 인레이, 온레이, 아말감, 글래스 아미노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합 레진.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일단은 영구치 보철 치료비는 최대 지금 현재 15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업계 누적은 뭐냐면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전 보험사 합산해서 보철 치료비가 300만 원까지 누적을 본다고 하는 거죠. 자, 보존 치료는 대표적인 게 크라운인데요. 크라운의 수대에 최대 3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업계 누적, 말 그대로 모든 보험사 통틀어서 업계 누적이 12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상품 개정이요, 8월 1일부터는 안 좋게 바뀐다고 해요. 저 맨날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고 맨날 없어진다는 내용 저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많은 설계사분들,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의 대부분 보험 설계사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7월달, 8월달 보험회사가 정말 비둘기고 정말 힘든 달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8월달에 없어지거나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가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또한 치아보험 가입을 지금 예정이신 분들 아니면 고민하셨던 분들은 미리 8월달 되기 전에 가입을 해서 정말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N사 치아보험 8월달부터 보험료가 몇 프로나 인상이 되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개정사항이에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임플란트가 가입하고 90일만 지나면요, 한 개든 두 개든 다섯 개든 열 개든 스무 개든 뭐 전부 다 몽땅 임플란트를 하든 간에 무제한으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2년 이내에는 세 개만 보장이 되고요, 라이나처럼 2년 이후에는 무제한으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가입하고 90일만 지나면 무제한으로 보장을 해줬던 게 그냥 그렇게 쭉 보장을 해주지 왜 2년 전에는 연간 3개고 2년 이후에는 무제한이야?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쉬었네요. 이렇게 짜증나고 정말 원망하고 열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2년 이내에 해지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손해율 때문에 2년 이후에는 무제한으로 보장이 되지만 2년 이내에는 연간 3개밖에 안 된다. 자, 두 번째, 8월 1일부터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 보시면 최대 20% 보험료가 인상이 돼요. 많은 분들이 가입하신 분들 아니면 치아보험 견적서만 받았던 분들은 타사랑 비교해봐도 아실 거예요. 보험료가 왜 이리 저렴해? 이건 정말 보험료가 깡패다. 정말 보험업계의 생태 파괴자다. 이러면서 보험료가 워낙 저렴했는데요. 8월달부터는 보험료가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얼마까지요? 20%까지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가입을 하셔야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기타 추가 변경사항은 확정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여러 가지가 바뀐다고 합니다. 바뀐 공지가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저 보호망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